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계엄세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하면서 자 스탈린과 그리고 이 괴벨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지금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어. 그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당 대표직을 걸고 답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에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에서 괴담을 퍼뜨렸다는 게 바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자 계엄을 준비해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야말로 괴담 중에 괴담이다. 자 지금 이재명은 지금 아주 위험해지니까 계속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 자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구속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계엄령 준비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자 전혜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날조된 윤비호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된 사실에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 독도 지우기로 영토 보존의 의무의 의혹을 제기하고 괴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대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 즉 사전 준비 과정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또는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자 이 극한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헌정 중단을 뜻하는 건데 자 이거 계엄을 하고 있다. 자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의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등학교 선배인 김용현 이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부인하는 자 그런 세력들이 있다. 뭐 이렇게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계엄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김민석부터 시작해서 이은주 또 그리고 김병주 등등 해서 자 이 모든 의원들 최고위원들 그리 한마디씩 지금 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 양당 대표 회담을 하기 전에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도 계엄서를 퍼뜨리고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거의 대부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이재명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가까운 자 이런 형이 나올 것 같아 하니까 이재명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자 국민들을 혼란시켜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구명운동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혜전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과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자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온갖 괴담 자, 이 공작,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을 했다 생각하니까, 뭐, 줄리다, 그리고,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최재형이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공작을 하고, 자, 이렇게 또 대선, D-3일에 김만배와 신학님의 가짜 인터뷰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해보니까 통하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지 않고, 자, 그리고 마구잡이로 좌편향 매체들이 이걸 중계방송하듯이 떠들어대니까 마치 대한민국은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처럼.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걸 떠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하면서, 자, 여기는 다른 매체를 보지 않고 자기 좌편향 매체만 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또 공격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자,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제 파괴력이 없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계엄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 이러니까 이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바로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가 당대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식도 없고 그리고 논리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오로지 피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뭐 국민들을 선동하든 나라가 파괴되든 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신 한 사람 자신의 안전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완벽한 독재 국가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을 주장하고 있어요. 완벽한 독재 국가, 그러니까 완벽한 독재 정당을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자, 이 문재인까지 이재명 조국, 자, 이게 사법 처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재명은 계엄을 계속 보태려가지고 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선동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독재국가 스타일에 딱 맞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자가 전과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능수능란한 이런 말하자면 공작 기획에 능한 자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워버리는, 자, 그리고 이런 자가 지금 당대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이재명이다. 왜? 공천을 줄 때부터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지시에 따라서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놔야 최악의 경우 자 이런 선동을 할 때도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이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자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빨리 구속하는 게 정답인데 정말 우리 검찰 또는 사법부가 많이 장악되니까 이런 자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당대표라고 하면서 자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 처음부터 빨리 드라이브를 하지 못했고 특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 이 뿌리가 문재인에 있는 이 세력들이 내통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원석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문재인 관련해서 그 주변 사람들 속속 불러들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시절 이에 대해서 계엄령 검토는 괴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 계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똑같은 자들이니까 진짜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다 구속시켜버리라 국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엄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런 자들은 빨리 구속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민주당에 150석이 안 되도록 만들어놓고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만큼 국민들은 이런 선전선동에 이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